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사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의 불청객, 모기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각종 벌레나 특히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동안 써봤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의견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모기의 습성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모기가 항상 피를 빠는 게 아니라 산란기에 암모기가 피를 빠는데요. 모기는 피를 빨때 후각과 시각을 모두 이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호흡할 때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유인이 되는데요. 약 30m 밖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고, 2에서 3m 사이에서는 시각으로도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높아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아이들, 임산부, 몸집이 큰 사람들이 더 모기에 많이 물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주 물리곤 하는데요. 또 음주를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요산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이것에도 모기가 유인이 많이 되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향수 냄새에도 모기가 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기의 습성을 이용한 모기 유인기가 있는데요.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형태의 제품들입니다. 실제 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밀폐된 실내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캠핑장처럼 오픈된 야외에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사이트와 조금 떨어진 곳에 밝은 빛을 켜두면 모기가 그쪽으로 유인이 된다는 건데, 이건 모기 외에 날벌레의 유인 효과는 아주 좋지만 모기 자체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좋은 모기 퇴치 방법은 메쉬 스크린이나 모기장 같은 물리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더운 여름에 메쉬망 안은 더 덥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마다 호불호가 다르니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모기 퇴치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바로 이 선풍기입니다. 놀랍게도 선풍기가 가장 좋은 모기 퇴치법인데요. 모기는 무게가 가볍고 또 다리도 길고 조그만 바람에도 휩쓸려 날아가는데요. 모기는 주로 낮게 비행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주로 다리나 종아리 같은 쪽을 많이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아래쪽으로 선풍기를 틀어 놓으시면 모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가족 한 명당 하나씩 선풍기가 있다면 좋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풍량이 큰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뭐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는 이 정도 사이즈의 선풍기를 가져다 가족들이 있는 테이블 아래쪽으로 바람을 직접 테이블 아래쪽으로 바람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풍량이 큰 선풍기를 가지고 테이블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면 확실히 모기들이 다리에 앉지 못하고, 뭐이 선풍기는 뭐 많이들 이용하시는 그런 캠핑용 선풍기이긴 한데, 이렇게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선이 가까운 쪽에서는 유선으로 이용하고, 전원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무선으로 바람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가벼운 모기들은 이 바람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게 맞고요. 실제 미국의 그 곤충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모기 퇴치 방법은 바로 이 선풍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효과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물론 너무 작은 개인용 선풍기나 탁상용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고, 좀큰이 정도의 그런 사이즈의 선풍기를 이용하시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실제로 캠핑이 끝나고 이 선풍기 날개를 보면 모기들이 이쪽으로 뒤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날개에 부딪혀서 죽은 그 모기 그 사체를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모기가 접근하는 방법을 막는 효과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몸에 직접 바르는 모기 기피제인데요.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들 중에 팔목에 차는 모기밴드라든지 초음파로 모기를 퇴치한다는 그런 제품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를 못했고, 제가 사용했던 제품 등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제품은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명은 이제 모스키토 밀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에 보시면 우유 색깔의 액체가 들어 있는 모기약인데요. 이렇게 끝부분은 이제 물파스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이제 원하시는 그 부위에 조금씩 발라주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피부가 노출되는 목이나 귀 뒤, 또 팔목,
종아리 같은 곳에 바르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그 노지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데 실제로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저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모스키토 밀크라는 제품이고, 근데 이 제품이 이제 아이들에게 바르기에는 조금 독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이들 용으로는 따로 이렇게 뿌리는 모기 기피제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코스트코에서 할인할 때 저렴하게 많이 사놨거든요. 아이용으로 나온 거라서 부담 없이 아이들 피부라든지 옷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린이용 순한 제품이라서 6개월 이상의 유아 이상이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 기피제는 챙겨두시면 분명히 꼭 쓰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선풍기와 몸에 바르는 기피제가 사실 가장 효과가 좋고 그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기향인데요. 이제 모기향 제품 중에 훈증 방식을 이용하는 제품을 두 가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새 거로 구매를 했는데 우선 이 첫 번째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앤탑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안티버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가격은 두 개에 5,000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 캠퍼님들 중에 이제 가스랜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별거 없습니다. 보기에 그냥 얇은 철판처럼 생겼는데 이 뒤쪽에는 이제 랜턴에다 걸 수 있는 고리 부분이 달려 있고 이 앞쪽은 이제 모기 매트를 끼울 수 있는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 랜턴인데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그 제품이거든요. 랜턴 유리 글로브 대신에 이제 철망이 달려 있고 또 이 뒤쪽으로는 이제 빛을 한쪽으로 모아주는 이 반사판이 있는데 실제로 이 가스 랜턴을 켜시면 이 반사판이 매우 뜨겁습니다. 작은 난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이 뜨거운데 이 철망 부분에다 이 제품을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이 훈증 매트 부분도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떤 모기 매트라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매트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콜맨 노스타 같이 좀 큰 랜턴 같은 경우엔 이 글러브의 유리 글러브 사이에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거든요. 그 철망에 이걸 같이 걸어 놓으시면 또 그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스랜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렴하니까 한두 개 구매하셔가지고 또 이용하시면 간단한 그런 모기 훈증기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일반적 전기 훈증기보다 오히려 훈증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USB로 작동하는 USB 홈매트 훈증기인데요. 보통 이제 전기 훈증기, 전기 매트 훈증기 같은 경우는 220V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요새는 이렇게 USB로 이용할 수 있는 매트 훈증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작년에도 썼었는데 이거 어디 갔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은 보통 5,000원 정도면 하나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생활용품 샵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품은 이게 다고요. 한쪽은 이제 USB에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한쪽은 이제 훈증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증기 윗부분을 열어보면 일반적인 모기 훈증기처럼 안쪽에 열을 받을 수 있는 그 스틸 매트 부분이 있고요. 또 위에 이제 덮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기향 매트를 올려놓고 닫으시면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향 매트는 거의 사이즈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표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닫으시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보조 배터리에다 연결을 하시면 바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뭐 전원 온오프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충전기에 꽂으시면 바로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거실 텐트 안에 있는 이너 텐트 안에 잠자기 전에 모기를 이제 잡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훈증 방식의 모기향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연소식 매트보다는 연기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일반 이너 텐트 안에서 잠깐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잠자기 직전에 이제 틀어놓고 또 모기가 다 잡으면 이제 밤에 잘 때는 끄고 메시창만 내린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실 때는 끄시는 게 당연하고요. 네,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아이들 손 안 대도록 조심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훈증 방식의 모기향을 이제 텐트 내부나 이제 거실 텐트 밑에서 이용을 한다면 이제 텐트 밖이나 타프 같은 데서 이용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많이들 보시는 소용돌이 모양의 모기향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테이블 위라든지 이제 타프에 폴대에다 걸 때는 현재는 이런 형태의 모기 연소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모기향보다는 이제 다른 걸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의 이제 스틱형 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기향들이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뭐 제품 브랜드는 다양하고 보통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들어있는 이런 모기향이 판매를 하는데 잠깐 보시면 네 안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크죠? 영상으로 보면 뭐 빼빼로만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크고요. 한 4cm 정도 되는 그런 모기향입니다. 네, 상당히 길죠? 저는 이제 캠핑장이 이제 산속에 있거나 이제 노지처럼 벌레가 많고 모기가 많은 경우에 또 그리고 바닷가 쪽 캠핑장 특히 서해바다가 모기가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이런 스틱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란 나무가 들어가 있고 한 25cm 정도 되는 모기향이 뭉쳐져 있는 구조인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뭐냐면 원하시는 곳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끝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원하시는 부분에 땅에다 이렇게 꽂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땅에 꽂으실 때 이렇게 팩 같은 걸 이용해서 구멍을 좀 살짝 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꽂으시면 아주 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일반 라이터로 붙이시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저는 이런 거 붙일 때는 토치로 살짝 끝부분을 붙여주면 아주 잘 붙습니다. 인증되어 있는 제품 중에 제일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오래 씁니다. 하나 붙여놓으시면 뭐 하룻밤새 계속하고 또 연기도 잘 나는 편이라서 이 동그란 것보다는 요새는 이제 이 스틱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점 뭐냐면 이걸 이제 땅에다 꽂아 놓으면 잘 안 보여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발로 차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틱형을 이용을 해서 꽂으실 때는 아이들 발길이 닿지 않는 폴대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세워 놓으신다거나 좀 사이트랑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좀 이용하고 있는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한 번에 좀 모기향을 많이 피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뭐 모기가 너무 많거나 벌레가 너무 많아서 좀 빨리 다량의 모기향을 좀 피워야 되겠다 할 때가 있는데 국물 낼 때 쓰는 다시망이거든요. 생활용품샵에 가시면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면 사실 수가 있는데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국물을 낼 수 있는 뚜껑 형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국물을 낼 때 이용하시는 건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 모기향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를 좀 조각을 내줍니다. 뭐 원하시는 길이만큼 좀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망 안쪽에 넣어줍니다. 뭐 이거보다 더 작게 자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단시간에 모기향 뿔을 많이 피워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토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이제 많이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토치를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불을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제 가볍게 팩을 좀 박아주시고요. 팩에다가 이걸 걸어 놓으시는데 뭐 비너가 있으면 이제 비너를 달아서 꼬라 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비너를 좀 안 가져와서 그런데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피시면 모기향 뿔이 굉장히 잘 나고요. 오래 가진 않겠죠. 당연히 화력이 좋으니까 오래 가진 않고요. 연소형 모기향을 이용하실 때는 텐트 내부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잘 때는 꼭 끄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무실 때 켜고 주무시면 머리도 아프고 또 텐트와 장비에 모기향이 좀 많이 배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취침 공간인 내부 이너 텐트 내부에 모기를 잘 잡으시고 또 주무실 때는 꼭 끄고 주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